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가 아니고 음소거 해 주시고요. 제가 아, 넵.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잠실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저는 2021학년도 최선어학원 송파고등부에서 잠실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윤서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시어 저희 최선어학원 송파고등부에서 진행하는 잠실고등학교 내신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3시 30분도 됐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고등학교 내신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잠실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의 출제 경향, 영역별 비중 및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출 대표 유형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영어 과목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간단히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고요. 문제들의 유형을 파악한 후에는 이 문제들을 풀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실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학원에서는 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떠한 플로우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자료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고 내신 경향 시작하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을 일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문의 변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암기와 더불어서 지문의 변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암기는 필수, 어법, 어휘의 기본기까지 필요한 그런 영어 내신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의 시험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편인데요. 다만 눈여겨볼 점은 교과서보다 모의고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교과서 2과 그리고 모의고사가 16개에서 24지문 정도가 매 시험 기간에 준비해야 되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특징을 간단히 보시면 요약 빈칸 문제 그리고 단어 배열을 해서 영작을 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어 배열 문제가 단순 배열이 아니고요. 어법에 맞게 품사나 형태를 변형하여야 하고 빈칸 추론 문제 또한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여 요약한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내용 파악 및 문법 근거 잡기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험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철저히 암기해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법 문제나 우리 빈칸 추론 문제에서 지문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지문이 변형되어 문제를 출제가 하기 때문에 지문 암기와 내용 파악에 더불어 평소 기본 어법 실력을 다지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잠실고등학교 영어 과목 시험의 시험 범위 영역별 비중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교과서가 40%, 모의고사가 60%의 비율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실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께서는 그 모의고사에서 좀더 집중하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의고사가 범위에 더 많이 포함되는 것이 수능 점수를 더 향상시켜 줄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학생 여러분들이 지문 암기를 할때 아무래도 문장 구조나 어휘, 내용적으로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장들을 암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구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근데 바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겠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서 참고 견뎌내야겠습니다. 2020학년도 잠실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1학기가 끝난 후 담당 영어 선생님이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시험 출제 비중과 스타일이 다소 변경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범위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가 16지문에서 24지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16지문은 1학기였고요. 2학기 때 이제 비로소 24지문 8지문이나 지금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제 비중 또한 15% 정도 지금 증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박균 선생님이 계시니까 올해도 계시겠죠? 그래서 올해도 모의고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범위도 늘고 출제 비중도 늘어났지만 모의고사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거나 혹시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영역별로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기로만은 풀 수가 없고 기본 어법 실력이 탄탄한 학생들이 유리한 이런 어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법 문제의 비중이 평균 10%, 지금 여기가 중간고사 1학기,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가시죠. 그리고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근데 평균적으로 20%에 육박하죠. 10% 후반대로 절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평소에 문법 정리를 성실히 하고 개념이 머리에 박혀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한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내신 대비 수업으로 교과서 문법을 확실히 정리하고 교과서 본문과 모의고사 지문 암기를 통해 어법 문제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와 모의고사 모두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으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 고난도 문제 또한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문을 변형한다. 그래서 어법 문제도 지문을 변형해서 내기도 하니까 지문 암기는 당연하죠. 그리고 본문과 모의고사 지문 시 지문 수업 시 모든 지문의 문법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DYB에서 제공하는 또한 어법 변형 문제 또한 많이 접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의 어법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글의 밑줄 친 A부터 E까지 보기 중 어법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하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보기가 다 변형됐어요. A, B, C, D, E가. 그래서 일단은 보기 B부터 보시면 원문에서는 in which였던 부분이 전치사 in을 뒤로 빼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를 that로 변형한 어법상 이건 옳은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답인 보기 E를 보시면 원래 원문에서는 명령문인 get yourself involved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you should라는 부분을 추가 삽입을 해서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B와 E였는데 정답 보기들 이외에도 보기 A를 보시면 each 뒤에는 단수명사, 보기 C는요. C가 조금 주목할 만한 곳인데요. 우리 left라는 과거분사 앞에 which is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삽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삽입하는 게 올바른 문장인데요. 하지만 앞에 선행사가 복수명사인 occupations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를 복수동사인 are로 바꿔야 되는 수일치해야 되는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오답이었고 보기 D를 보시면 원문은 to가 없었어요. to가 삽입을 하면서 사실 should 뒤에 identify라는 동사 원형의 병렬구조인데 이 conduct의 병렬구조를 파괴한 문장으로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문 전체를 문법적 요소를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지문만 암기해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법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잠실고 어법 문제 두 번째 대표 유형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를 해두었죠. 이 are이 아니라 being이라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과연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를 마주쳤을 때 학생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유심히 보면서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찾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 어법 실력 또한 요구가 되는 고난도 유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기 문장 보시면 틀린 문장이죠.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사용한 가주어 진주어 문장인데요. people 앞에 있는 to가 보시죠. attribute it to 그것을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표현인데 이 to가
투부 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이기 때문에 people 뒤에 are이라는 동사가 오면 지금 절이 오는 거라서 지금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are를 being의 동명사 형태로 바꿔야 되는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2번이 보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영어 공부하면 저희 8할이 단어암기라고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이제 자녀분들이 단어암기를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 그만큼 영어 공부가 8할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암기가 필수인 어휘 문제 유형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비율을 보시면 평균 15% 안팎이에요. 타 학교에 비해 적지 않은 편입니다. 비교적 무난한 유형의 어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상위권 학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실고 영어 시험은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이도도 중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편도 아닙니다. 그 말은 1등급 컷이 높고 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하단 말인데요. 1등급 컷이 지금 96점에 달합니다. 잠실고 그래서 두 문제 이상 틀리면 1등급을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 어휘 비중이 적더라도 열심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아래 보이듯이 영영풀이 문제가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형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휘 문제 첫 번째 대표 유형 모의고사 유형으로도 유명하고 학생들도 친숙한 밑줄 문제. 네, 보이시는 것처럼 원문의 useful을 반의어인 useless로 단어를 사용하여 그 지문의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읽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 숙지를 돼 있는 학생은 쉽게 답을 골라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대표 유형, 어휘 문제 두 번째 대표 유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영풀이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영영풀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영영풀이 자체가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영풀이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에 영영풀이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세 번째입니다. 어휘 문제. 영영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영영풀이도 까다로운데 지금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잠실고등학교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자체도 A부터 G까지 지금 7개인데 틀린 보기가 무려 3개.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어휘를 암기할 때 1대1로 그냥 영어와 한글 뜻을 외우기보다는 영영 뜻도 접해보는 시간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고등학교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문 변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실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의 대표적인 특징인 지문이 변형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법 문제에서도 보셨다시피 지문을 변형한 어법 문제와 지문을 변형한 빈칸 문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평소 기본 어법 공부에 소홀히 하면 안 되시겠죠? DYB 변형 문제의 반복풀이로 어법 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법 변형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윗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의 문제인데요. 정답이 4번이에요. 사역동사 우리 head의 목적격 보어 자리로 우리 원문에는 원래 동사 원형이 위치했습니다. perform이라고. 근데 이제 보기에 performed라는 과거분사 형태인 performed가 위치했는데 학생들이 오답으로 5번을 많이 찍었어요. 사실. 4번은 일단은 performed가 오면 안 되는 정답이었던 문제였고요. 5번을 많이 찍은 이유는 5번에서의 원문에 and lowered라고 되어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인데 여기서 접속사를 생략하고 분사구문의 형태로 변형이 돼서 lower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지금 온 건데요. 지금 분사구문으로 올바르게 고친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문 암기만 한 학생들은 형태가 더 많이 변형이 되어서 오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보기. perform이 performed라고 변형돼서 이게 틀린 문장인데 얘도 형태가 변형이 되었지만 변형의 정도를 보시면 이거는 두 글자였던 게 지금 한 글자로 되고 두 단어였던 게 한 단어로 되고 여기는 그냥 ed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가 더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와 분사 구분에 대한 어법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 문장 암기만 대충 하는 학생들은 오답으로 5번을 굉장히 많이 찍은 문제였어요. 따라서 그 지문 암기뿐만 아니라 어법 변형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비도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형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또한 우리 변형이 되었어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한번 보시면 원래 원문은 He will be foolish 였는데요. 원문의 형태를 It will be 빈칸 of him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unwise라는 foolish의 동의어를 넣어야 됩니다. 동의어 문제까지 연결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도 대비를 해야 되고 동의어와 반의어 학습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신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우리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형 비중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제외하고는 30%에 육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학기가 끝나고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교체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2학기 연속 30%에 그거 차지한 거 보면은 올해 또한 30% 정도의 비율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범위 또한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모두 출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약문의 빈칸추론 그리고 어법 위주의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특이한 점은 단순 단어 배열이 아니고요. 품사나 형태를 변형해야 하므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다행히 서술형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독특한 유형이나 고난도 유형이 없이 무난한 영작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약문 빈칸추론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걱정을 해주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유형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표 유형, 내신 서술형 문제 단골 유형이죠. 요약문 빈칸추론. 게다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본문에서 그대로 단어를 이렇게 그대로 찾아 쓰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문제는 지금 변형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과 주제 파악만 잘 되어 있으면 사실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대표 유형 두 번째, 다음은 어법에 맞게 변형해야 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과 문맥에 맞게 영작하시오. 단, 영작의 보기의 단어를 반드시 모두 사용하고 중복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형할 수 있음. 자, 물론 보기가 주어져 있고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필요시 변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난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답 자체가 변형이 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암기가 완벽히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외운 문장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무난한 문제였어요. 근데 다만 지문 암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밑에 여기 보시면 resist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resisted로 변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s와 it, as, are는 보기 없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추가해서 어법상 올바르게 영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지문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최선 학원에서 지문 암기 완벽하게 해드리니까요. 학생 여러분들은 따라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요. 이러한 잠실고등학교 영어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 학원에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주는지에 대한 내신 플로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DIB에서는 내신 플로우가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본문과 지문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용 파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는 암기하지 않으면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암기는 기본. 게다가 우리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암기를 그런데도 암기에 소홀히 한다면 점수를 확신하지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암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단계에 걸쳐서 저절로 암기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암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암기가 됐다. 제 문제를 풀어서 적응력, 응용력을 높이셔야겠죠. 저희가 만든 자체 제작한 적중 예상 문제
DYB 변형 문제, 서술형 대비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적중 직강 강의도 진행을 합니다. 기출 문제, 적중 문제, 직강 수업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DYB는 자체적으로 내신 자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 듣기 뭐 하나하나 하나 놓치는 거 없이, 물론 이제 잠시고등학교는 듣기 문제가 없지만 사실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내신 그 범위가 포함이 되더라도 저희는 자체 제작을 그때 시작을 해서 바로 아이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요. 문제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저희 DYB에서 자랑하는 손필기본이라고 해요. 손필기본이 뭐냐?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 내용, 그리고 거기서 추가된 내용,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그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단어는 무슨 뜻인지, 문법은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문의 내용 파악, 그래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그 수업에 담은 다 내용을 저희가 이쁘게 정리를 해서 컬러로 저희가 재본을 한 다음에 시험 2, 3주 전에 학생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읽고 다니면서 이제 암기했던 문장들을 한 번 더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더 완벽하게 지원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굉장히 제일 좋았던 손필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다. 시험 기간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손필기본 이렇게 생겼고요. 독해 부교재나 듣기 부교재도 저희가 다 손필기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렇게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손필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영작을 할 수 있는 빈칸 문제 같은 거, 그리고 혹시나 따로 내신 범위가 추가가 된다, 저희가 그때 다시 또 프린트나 부교재 이런 교재 제작에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술형 특강까지. 그리고 아까 암기를 이제 단계별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단계별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파트, 빈칸 파트, 그리고 어법 어휘 파트, 그리고 문장 삽입 순서 배열까지 우리 학생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적중 예상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대비 해드립니다. 자, 내신 대비 학생 플래너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DYB만의 완벽 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별 진도 계획서를 7주간 시험 직전까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학생별 맞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A, B 두 시간을 듣는데 A 시간에는 뭘 할지, B 시간 전까지 내가 숙제는 뭐 해야 되는지, 어디를 암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표를 작성하고 1주차, 2주차, 3주차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 시험 직전까지 계획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면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작년도 1학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 여러분들의 등급이 이 이름에 써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시간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저희 잠실고등학교 내신 시간표는 702호에서 수요일 7시에 3시간, 금요일 4시에 3시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오프라인, 온라인에 관해서 그 문의가 많이 있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인원이 된다면 두 번 다 오프라인으로 올 수도 있다. 두 번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요일 7시, 금요일 4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1학년도 최선 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잠실고등학교 영어내신 설명회였는데요. 지금 이거 이후에 설문지에 대한 내용이 나갈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최선 어학원 송파고등부에 자녀분들 맡겨주시는 만큼 그 믿음에 보답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그 옳은 성적으로 혹은 저와의 원만한 사제 관계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이들이 힘들지만 보람있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